안녕하세요, 영희입니다. 지금은 홍대에 왔어요. 오랜만에 일본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이 집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이곳은 홍대 렌야 산다임의 라면집입니다. 3대째 내려오는 일본 정통 라면 맛을 선보이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일본인 요리사가 면과 육수를 직접 만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들어갔더니 일본 라면집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저는 이곳의 대표 메뉴 중 하나인 카라쿠치 라면을 먹었어요. 약간 매콤한 라면이라 한국인들이 딱 좋아할 맛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다른 라면집보다 면이 맛있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나서 간 곳은 요즘 홍대에서 가장 핫한 아이스크림 가게인 키스 더 티라미수입니다.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하나하나 만들면 설명도 다 해주시고 예쁜 일회용 와인잔에 담아줬어요. 진짜 티라미수 같은 맛이 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티라미수 케이크 정말 좋아하는데 저처럼 티라미수 좋아하시는 분들께 완전 추천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